안녕하세요, 드론씨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국내에서 나온 허니멜로 치킨. 이게 새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파김치, 이거는 총각김치, 그리고 여기 단무지 있고요. 여기 허니멜로 소스 있고. 그리고 저는 소스를 하나 더 추가했는데, 이거 혹시 달까봐 이거 찍어 먹으려고 마그마 소스 추가했어요. 그래서 같이 먹을게요. 요거는 한 마리 다 갖고 온거 아니고요. 제가 먹을 만큼 닭가슴살 조금 제외하고 덜어놓고 왔습니다. 남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콜라. 머스터드 같이 생겼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다리. 다리. 그냥 먹을게요. 여기에도 뭐, 머스터드 소스 같은 게 뿌려져 있어요. 달콤한 치킨? 아, 그 맛있어. 마그마 소스 맛있네요. 막 허니라 그래서 꿀같이 달콤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달콤한 머스터드 치킨? 제가 짜면서 달콤한 치킨은 잘못 먹어요. 이렇게 뭐, 위에 뭐 뿌려져 있는 그런 것들을 잘못 먹는데, 이거는 짜지 않아요. 그래서 좋아요. 마그마 소스가.
날개. 어우, 펩시. 짜지 않아서 되게 좋네요. 닭살살이 이렇게 된것 같은데? 자메이카처럼? 마그마 소스 듬뿍 묻혀서 파김치 파김치랑 왜잘 어울리죠? 마그마 소스에 치킨 좋아하는 분들은 저 욕하실 것 같아요. 저 맛있는 치킨의 뭔 짓이야. 개인 취향. 파김치가 더잘 어울려요. 통깨김치보다. 뭐지? 먹박살. 이건 퍽퍽살도 한두 개까지는 괜찮은데. 그걸 넘어가면 몸안 넘어가요. 마그마 소스 찍어서 파김치. 보시기엔, 아, 저 언니 또왜 저래? 이럴 수 있는데, 맛있어요. 먹어봐요.
맛있다. 목. 어제 월드컵 졌어요, 그쵸? 시차 적응이 안 됐나? 의미부여를 갖다 붙이자면, 저한테는 좀 뭔가의 마지막인 월드컵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기대가 많았던 것 같아요. 4년 뒤에 또 월드컵이 개최가 될 건데, 그때는 제가 애가 있어서 이제 엄마가 돼 있을 수도 있고. 조금은 슬프지만, 30대 마지막 월드컵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번 월드컵이 좀 의미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신나게 응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러분들이랑 인스타로 라이브 했죠. 유튜브보다는 인스타가 라이브 하기가 좀더 편한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종종 인스타 라이브를 할것 같아요. 인스타 팔로우하고 알람 뜨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직은 외국 분들밖에 없어요. 거의 외국 분들이 많아서 보면서 이러고 있어. 저는 치킨은 교촌에 레드윙밖에 안 먹거든요. 날개랑 봉. 네. 이것도 마그마 소스가 있으면 다시 시켜 먹을 의향은 있는 것 같아요. 짜고 달달한데 이게 무슨 허니 꿀같이 달달한 건 아니고 그냥 머스타드인데 맵지 않고 달달한 머스타드? 그리고 닭은 좀 작아요.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고요. 저는 가볼게요. 안녕! 우주 사랑해요.